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좀 라이트를 켜서 지금 해가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이렇게 해가 올라올 때는 작은 베이트 피쉬를 형상한 이런 은색 계열 메탈을 사용합니다. 이건 7g짜리 메탈이에요. 근데 이거 작아요. 작습니다. 아, 작은 볼락들이 계속 물고 늘어지네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 녀석은 한 19 정도는 되겠네요. 19에서 20 정도는. 그런데 이런 녀석은 도보권에서야 좀 괜찮은 사이즈지만 이 뜬방에서는 이런 사이즈, 작은 사이즈입니다. 급하다, 급해! 빨리! 사실 이 볼락은 이대로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고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이 볼락의 맛을 끌어내기 위해서 손질을 해줄 겁니다. 구워 먹기 좋게. 자, 그러면 손질하는 거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볼락 손질할 때 첫 번째, 이 지느러미를 잘라줘야 됩니다. 이 가위가 있으면 되고요. 이 등 지느러미 특히, 이 지느러미 가시가 있는데 여기 찔리면 엄청 아픕니다. 독이 있어서. 그래서 이 녀석, 이 등 지느러미를 먼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줍니다. 꼬리 지느러미 자르고요. 배 쪽에 있는 지느러미랑 가슴 옆에 있는 지느러미를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주고 이제 비늘을 벗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늘과 지느러미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벌려줄 겁니다. 포를 떠줄 거예요. 배를 따지 않고 등 따기를 해서 위에서 이렇게 갈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이렇게 집어넣고 중앙 뼈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이 칼끝이 갈비뼈를 만나는데요. 이때 이 갈비뼈를 만나면 갈비뼈를 눌러서 자릅니다. 찌직 소리가 나게 들리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갈비뼈를 자르는데 이 반대쪽으로 칼날이 튀어나가면 안 돼요. 자, 끝으로 나갑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반대쪽으로 칼이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 올라 그 텐동 만들 때 그때 보면 이렇게 손질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자, 이렇게 이 머리를 또 반으로 갈라줘야 되거든요. 이 머리 부분 따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줘야 되는데 이렇게 칼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칼끝으로 해도 되거든요. 칼끝으로 해도 되는데 칼끝으로 하면 손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작용점이 멀게 되기 때문에 힘이 잘 안 갑니다, 끝으로. 그래서 이 칼 뒤쪽 부분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렇게 볼락을 세워서 머리통을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하시면 이렇게 벌리면 쉽죠? 여기 보이는 내장 뒤에 보면 아가미 있거든요. 아가미, 이 아가미랑 내장을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주 깔끔하게 손질했죠. 자, 뭐 해야 되죠? 그렇죠, 간을 해야 되죠. 생선간. 저는 생선간을 보통 두 가지로 합니다. 소금을 뿌려서 해도 되고요. 소금물에 한 2시간 정도 담갔다가 뺀 다음에 먹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금물에 간을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생선이 잠길 정도만 받으면 됩니다. 소금을 쳐줍니다. 소금을. 소금을 이렇게 녹여주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소금을 얼만큼 넣어야 되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손가락을 담갔다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 입속에 집어넣었을 때 짜다. 그럼 된 겁니다. 아무튼 자, 이 손질한 생선을 한 2시간 정도 담궈 놓겠습니다. 자, 2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자, 대충 2시간이 지났습니다.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생선구이 준비가 끝이 납니다. 간입니다.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저는 이 생선, 특히 이 흰살 생선을 먹을 때는 건조를 시켜줍니다. 건조를. 한나절 정도 말립니다. 이런 흰살 생선들, 이 볼라, 뭐 작은 광어, 도다리, 가자미 이런 녀석들은 제가 꼭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해서 손질해서 구워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선 맛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진짜 어마어마해요. 작은 생선이지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야외에 생선 말릴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어를 자야 됩니다. 방어를. 무슨 뜻이냐. 우리 길고양이분들, 고양이분들 이 노멀씨거든요. 이런 거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만 바라보잖아요. 무조건 입 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꼭 고양이들 손 닿지 않도록 지키가면서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말리는데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 보세요. 하늘. 이런 날씨에는 한나절 말려가지고 못 말립니다. 그런데 이거 뭐 말리고 있을 시간 없거든요.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자, 가자. 맛있어지러 가자. 역시나 우리네 어머님들 이런 건 노멀시죠? 더 이상 방에서 이렇게 드라이기로 깝치다가는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고 그냥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말리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뒤쪽에 그릴 자국도 보이세요? 지금 아주 잘 말랐습니다. 한 3시간, 4시간 정도 말렸는데 이게 날이 안 좋아가지고 야외에 말렸으면 하루는 더 말렸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끝에 반질반질반질한 거 보이시죠? 자, 손끝에 이게 수분이 아닙니다. 수분이 생선의 수분이 아니고 이게 기름이에요. 기름. 살 겉에 수분이 마르면서 이제 수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 속에 있는 이제 기름이 이렇게 쭉 올라온 거예요. 자, 이렇게 생선을 말리면 좀 꾸덕꾸덕해집니다. 정말 고소함이나 그 생선의 감칠맛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요거 아주 기가 막히게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가스렌지를 써. 뭐 하나 했네.
자, 그래 긴장하지 말고 여기를 가만히 쳐다봐.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동해 포항 앞바다에서 잡은 자연산 볼락구이입니다. 와, 때깔 보세요, 여러분, 때깔. 와, 진짜. 와, 죽음입니다, 죽음. 와, 진짜. 와, 냄새 죽습니다, 죽어. 이런 생선에 이 젓가락 대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한 점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요 보세요. 얼마 안 됩니다. 요 딱 한 점 아닙니까? 요 포든가 요거 싹 접어줍니다. 죽어 죽어. 여러분들 아시죠? 생선 어두일미 아닙니까? 가시 바를 것입니다. 그대로요. 아, 진짜. 아니요. 야. 눈알입니다, 눈알. 와, 이거는 맛이 어떠니, 질전이 이거 하면 이거 죄입니다, 죄. 올라갔는데 죄 짓는 거라. 와, 고소함이. 머리 씹을 때 씹히는 소리 들으셨죠? 생선구이 이래 먹어야 되거든요. 머리 바짝 굽어가. 뼈 있는 쪽도 바짝 굽어서 이 뼈를 아주 바삭바삭하게 만듭니다. 건조가 되어 있는 생선이지 않습니까? 겉이 말랐기 때문에 속에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짝 이렇게 구워도 겉면은 싹 타는데 속은 아직까지도 그 수분감이 있어요. 그래서 탁 머리 쪽을 씹었을 때는 그 바삭하고 고소함이 먼저 들어오고 몸통으로 갔는데 이가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겉에서 바삭하고 들어가서 안에 진짜 그 부드러운 살들이 그 고소함이 와, 그냥 참기름을 입에다 들이붓는 느낌. 하, 이게 뭐의 말을 해야 되나? 볼락구이 사서 드세요. 오늘은 그 술이 없는 게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네. 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웰던.